반갑습니다. 정원태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았고, 그냥 시험은 끝났잖아. 시험 끝났으니까 이번 3월, 이 3월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험은 사실 6평이란 말이죠. 그죠? 6평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지금까지 공부를 좀 점검을 한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을 향해 달려가면 되니까, 우리 이 총평에서는 3월 모의고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년도 평가원 트렌드와 비교해서 3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올해의 평가는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작년에 어땠다. 평가원과 비교해서 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이제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앞으로의 방향을 안내하도록 할게요. 자, 하나씩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험인데 일단 화법과 작문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 일단 무난한 출제였어. 출제 그 난이도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무난한데, 다만 이제 화법과 작문이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 교육청 이 정답률에 비해서 상당히 정답률이 좀 떨어졌거든. 그거는 화법과 작문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번 시험 자체가 이 시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웠어. 시간 관리가 왜 어려웠는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화작을 제대로 풀지 못한 친구들이 은근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출제 이 난이도 자체는 이제 무난했고, 자, 그럼 6평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교육청과 평가원 시험 화작의 이제 그 차이점은 지문은 거의 비슷해, 지문. 지문의 어떤 난이도, 그 다음에 지문의 어떤 길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선지야. 선지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보거든? 근데 이 작은 차이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로 이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시험 봐서 알겠지만, 이 평소에 우리가 하나하나, 한 세트씩 문제 풀 때는 정말 차분하게, 하나하나 고려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데, 화작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비문학, 문학, 앞에 풀게 많단 말이야. 혹은 비문학, 문학 풀다 보니까 화작이 정작 문제 풀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 평소와 달리 좀더 선지에서 디테일하게 요구를 한다면 그때 이제 밸런스가 전체 무너지면서 마음은 급한데 지문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평에서도 이번 3월 모의고사랑 지문 자체는 비슷하게 출제가 될 거야. 알겠죠? 지문이 어렵거나 어려워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다만, 선지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건데, 6평도 아마 무난하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6평이나 9평에서 화작은 무난하게 출제를 하거든. 자, 그런데, 종종 어디서 뒤통수를 때리냐면, 바로 수능이야. 수능에서는 이제 그 언매 선택자와 화작 선택자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작의 난이도를 올리는 경우가 이제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심했죠. 작년 수능 화작이 평소의 화작보다 좀더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 근데 이게 조금만 어렵게 출제가 되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밸런스가 무너지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심각한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죠? 작년 수능의 화작 그래서 어려웠어. 이 실제 난이도는 요만큼에서 뭐 요만큼 정도 어려워졌다고 볼수 있겠지만 요게 시험장에서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니 똑같이 읽었는데 평소엔 답이 보여. 근데 얘는 답이 안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렇다고 지문으로 돌아가서 꼼꼼하게 읽자니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평 한번 봐봐. 6평 가볍게 보고 나서 그다음에 6평에서 잘 봤어. 아, 그러면 방심하지 말고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수능 날은 이것보다 좀더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화작은 이제 그 대비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유 약수법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이것은. 자, 그 다음, 언매. 언매는, 중상 정도 딱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6평에서 이제 언매가 나오는 이제 그 난이도도 지금과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아주 약간만 더 어렵게 나올 뿐이거든요. 지금 난이도 아니면 약간 더 어렵게 6평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매체도 역시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는데 이 6평 매체, 이 평가원 매체는, 화작이랑 비슷해요. 지문은 난이도는 비슷한데 선지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요구하는 게 한두 문제가 있거든. 그 한두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는 문제니까, 아, 평소와 다르게 선지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요구가 될수 있겠구나, 매체에서. 자,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 아, 참고로 이제 그 언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은데, 만약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개 틀렸어, 언매. 언매에서. 특히 문법, 한개 틀린 건, 아, 그래. 실수할 수 있죠. 그죠? 너의 잘못이 아니야. 실수할 수 있고, 아차에서 그게 안 보일 수 있어. 한 개까지 괜찮아. 근데, 특히 문법에서 2개 이상 틀렸다.
두개 이상 틀렸으면 너는 이제 문법 개념이 좀 부실한 친구거든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한 개는 실수라고 보지만 두 개부터는 이거는 본인이 어떤 실력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하면 되잖아. 그죠? 개념이 흔들리는 친구들이니까 뒤에서 이제 엄매 풀이 해줄 거거든요. 자, 어느 부분에 개념이 흔들리는지 잡아줄 건데, 어쨌든 두개 이상 틀렸으면, 아, 내가 엄매 공부를 좀 대충 했구나. 분명 내가 인강을 들었어. 공부하긴 했지만 완전히 내 것으로 흡수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이제 공부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엄매, 난이도가 이제 높은 문항들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이 뭐 대단하게 어려운, 뭐 고차원의 그런 개념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정말 그 기본기가 이제 흔들려서 틀린 거거든요. 이 기본기 잡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알겠죠? 강의, 기본 강의 하는 부분 다시 한번 이제 들어주면서 여러분의 공부 좀더 다시 잡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이따 언매 파트 해설 강의 하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비문학이야. 아, 비문학. 이번 3월 모의고사 보면서 좀 놀란 게 지금까지 이 3월 모의고사는 이 전년도 평가원 교양이 반영이 안 됐어.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평가원과 상관없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전전년도 평가원 교양 정도가 이제 반영될 그 정도 어떤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처음이었어. 전년도 평가원의 교양이 반영되었어. 비문학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평가원의 트렌드가 반영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가원의 트렌드 지문에 길이가 줄이고 확실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지문의 난이도 역시 줄었어. 즉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년도 평가원과 이제 굉장히 흡사하게 출제가 되었고 사실 전년도 평가원의 그 변화는 정부 주도의 변화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변화를 이렇게 따라간 것 같아. 앞으로도 이렇게 출제한다고 이제 정부에서 이 비문학이 너무 심하게 어려운 것은 애들이 사교육에 도움 없이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 같아. 다만 6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문 길이가 짧고 난이도는 이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작년도 그랬고. 다만, 평가원과 좀 다른 이 선지 출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교육청과 평가원의 차이는 선지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 이 비문학 지문,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보고 나서 선지 보면, 아, 뭐 이런 거구나 하고 바로바로 답이 보여. 근데 평가원은 답이 잘안 보이거든. 지문의 길이도 줄고 난이도도 줄었지만, 선지에서 디테일하게, 좀 집요하게 좀 요구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 좀 늘었는데, 이 교육청, 이 여러분이 본 3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디테일한 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지문 좀 대충 보아도, 풀리게끔 출제를 좀 해놨어. 다만, 6평은 다를 거라는 거. 6평에서는 선지에서 좀더 디테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지문이 쉽다 하더라도, 그래도 지문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지, 선지를 볼때 여러분이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문학인데, 와. 계속 이제 그 정부에서 작년부터 얘기했던 게 쉽게 출제하는 게 아니다. 뭐 킬러 문화가 없앤다고 해서 아예 쉽게 출제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비문학에서 이제 그 난이도를 다운시켰으면 어딘가 난이도가 올라가야지 이제 그 밸런스가 맞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문학이었거든요. 작년 평가원 트렌드에서 문학이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는데 그 올라간 그 트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문학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 근데 아, 정말 어렵게 출제가 되었어요. 아마 6평은 이것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통 4세트가 있으면 그 4세트 중에서 한두 세트는 좀 그나마 수월하게 좀 이제 숨 쉬어 갈수 있게끔 좀 쉽게 좀 출제하고 나머지에서는 좀 한두 문항 또 두 세트 정도에서 좀 잡아주거든요. 난이도를. 근데 이건 뭐 4세트 다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야? 빨리 문학 풀이고 이제 독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1, 2학년 때 모의고사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빨리 문학을 풀기 어려웠을 거야. 아, 지문 자체가 어려운데. 그리고 선지도 문학은 또 어렵게 출제를 했어. 평가에 어떤 거 경향권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 때문에 시간을 상당히 좀 많이 잡아먹고 그다음 많이 틀렸을 거야. 알겠죠? 6평은 이것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들은
내가 이런 게좀 부족하구나. 좀 이런 거를 좀 내가 좀 잡아서 좀더 이제 공부를 해서 나의 실력을 올려야지. 이런 친구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평가는 달라. 이건 평가 시험이 아니야. 교육청은 평가한 거 다르지. 사설 모의고사도 평가한 거 다르지. 이 문제는 평가와 다르니까 내가 틀렸지만 진짜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어떤 정신승리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니야. 이번에 문학 그좀안 좋은 문제도 있긴 해. 좀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질이 좋은 문제도 있거든요. 즉, 얻어갈 것은 얻어가야 돼. 틀렸으면 그만큼 내가 그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잖아. 얻어갈 건 없고, 그 다음에, 버릴 거는 그냥 버리면 돼. 너무 좀 이제 이건 출제가 좀 지저분하다 그런 문항도 있거든. 그건 그냥 틀릴 수 있어. 괜찮아.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얻어갈 걸 제대로 좀 얻어가시면 됩니다. 그 얻어갈 게 뭔지, 이제 버릴 게 뭔지, 이런 것들은 일단 해설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이제 앞으로, 이후의 공부 효과가 이제 중요한데, 이 평소 1년여 때와 다른 어떤 그이 시험지, 응? 이 독서와 이제 그 문학의 어떤 그런 난이도나 그런 것이 사뭇 달라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추지 못해서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야. 자,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모의고사를 계속 풀기 시작해야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모의고사는 풀이 연습해줘야 돼. 근데 이거는 언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냐면 구평 이후. 9평 이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 지금은 한 달에 뭐 한두 회 정도 이게 적당한 거야. 여러분이 지금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되진 않아요. 알겠죠? 하나하나 영역별로 지금은 집중적으로 공부할 그런 그 시기고, 나중에 이제 9평 이후에 모의고사를 이제 집중적으로 풀면서, 그래, 내가 문학에는 이 정도 시간 배치하고, 비문학에 이 정도 시간 배치하고, 선택에는 이 정도 시간 배치하고, 그런 어떤 호흡은 나중에 익혀도 되거든요. 지금 그런 호흡 익히는 게 아니라 이 집중적으로 여러분 할건 따로 있죠. 알겠죠? 시험에서 뭐 시간 관리 못했다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이제 드립다 풀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자, 지금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 EBS 열심히 공부해줘야죠. 그죠? EBS. EBS 문학과 비문학에 있는데 특히 문학 같은 경우 여러분 내신에서도 연기가 되니까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하시면 돼. 열심히 하시면 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 내신에서 여러분 요거 한다면 그럴 때는 그냥 공부해. 공부하고 그냥 놔도 돼요. 비문학도 연기가 되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비문학을 공부한다고 수능날 절대 기억 안 나거든. 내신에서 만약에 비문학을 요거 한다면 공부해야지. 내신에서 요거 하면. 내신에서 요거 하면 공부하고 내신에서 요거하지 않으면 지금 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할 때가 아니라 언제? 역시 EBS 비문학은 9평 이후. 9평 이후 EBS 비문학 쭉 이제 풀어보거나 아니면 지문을 보면서 이런 개념이 나왔구나라고 인지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때는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공부한 것은 기억이 안 나. 비문학은 내신에 들어가면 하세요. 하고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안 들어가면 나중에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인데, 지금, 이 문학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았잖아, 그지? 근데 그 난이도 높은 이 출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평가원과 굉장히 좀 흡사하게 출제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즉, 어느 부분을 어떻게 물어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계속 체화를 여러분 해주셔야 돼. 내신 때 기출을 이제 좀 잠깐 좀 놓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래, 내신 때는 내신 공부해 주셔야죠. 하지만 아예 놓진 말고, 조금은, 양은 팍 줄이더라도, 조금은 공부하면서 좀 가야지, 이 평가원의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풀이 감, 모의고사, 수능식 문제풀이 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얘는 좀 꾸준히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평 전에, 내신도 있지만, 약점을 좀 보완을 해주셔야 돼, 최대한. 지금 약점, 내가 3월 모의고사 보니까 약점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고, 6평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더 보완을 해주면 되거든요. 본인마다 이제 약점이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제 고전이 약하다. 고전시가 약하면, 그래, 고전시가 공부하세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이 A급 작품들을 보면서 자주 나오는 어휘들, 그 다음에 출제하는 방식, 평가원이 이제 물어보는 이제 요소들, 그런 것도 공부하고 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이제 혹은 EBS가 아닌 다른 파트가 나오더라도 읽어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고전시가 투자 대비 얻는 게 훨씬 더 많으니까 만약 약하면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얽매.
엄매, 공부 안한 친구라면 공부해 주셔야죠. 그죠? 문법은 1, 2학년 때는 뭐 보기에 다 주는데 뭘 공부하냐? 보기를 보기 위해서 공부해 주셔야죠. 그죠? 그리고 지문도, 이 지문형 문제가 있잖아. 지문형 문제를 읽을 때 지문을 쭉 읽으면서 가는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그 지문을 읽어가는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빠르게 읽을 수 있거든요. 공부 안한 친구는 공부해 주고,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왔으면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강의 보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화작 뭐 이런 것도. 화작도 이제 그 쉬우니까 화작은 못 푸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기출문제 풀면서 본인이 이제 이번에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하더라도 아, 그래. 기출문제 좀 많이 풀었으면 지문에서 이런 것들을 보통 출제하니까 지문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야. 그럼 훨씬 더 빠르게 문제 풀수 있거든요. 기출문제 풀고 아니면 강의를 봐도 괜찮아. 강의를 보면 강의의 좋은 점이 뭐니? 평가원에 이런 것들을 출제하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문에서 보세요. 선지를 이렇게 구성하니까 선지를 볼때 이런 시선으로 보세요라고 알려주잖아. 알려주면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면 되니까 훨씬 더 학습의 효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족한 파트를 보면서 이제 그 학습해주면서 6평을 준비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총평이고 이제 그 해설 강의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씩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